네, 안녕하세요. 김지영과 함께하는 동요율동 시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의 주제는 소중한 나 주제예요. 소중한 나 주제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배울 동요는 바로 예쁜 내 얼굴입니다. 예쁜 내 얼굴 동요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내 몸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. 인성과 신체 감성 그리고 창의성이 발달될 수 있는 동요율동 이 바로 예쁜 내 얼굴 함께 배워볼게요. 자, 예쁜 내 얼굴 가사를 먼저 한번 볼까요? 예쁜 내 얼굴, 예쁜 내 얼굴 무엇이 있을까요? 눈이 있어요. 코도 있어요. 입도 있어요. 귀도 있어요. 예쁜 내 얼굴, 예쁜 내 얼굴 기분 좋아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? 네, 기분 좋아서 바로 웃고 있어요. 웃고 있는 내 얼굴이 어떨까요? 맞아요. 너무 예뻐요. 너무 예뻐요. 지난 시간에 우리 미소라는 동요를 배웠는데요. 성난 얼굴, 찡그린 얼굴 좋아요? 아니요, 아니요. 웃는 얼굴, 밝은 얼굴 좋아요? 네, 맞아요. 좋아요, 좋아요. 이 동요를 배웠어요. 그런데 이 예쁜 내 얼굴은 내 몸의 신체 명칭에 대해서 아이들이 알고요. 또 내 얼굴에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두 번째로는 우리 아이들의 눈, 코, 입, 귀의 생김새를 알아가고 또 그 명칭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런 동요를 배우기 전에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호기심을 끌어줘야 돼요. 자, 눈은 어디 있나 여기, 코는 어디 있나 여기, 입은 어디 있나 여기, 귀는 어디 있을까, 귀 어디 있을까 여기, 예쁜 나는 어디 있을까? 여기! 네, 이런 손예를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재밌게 먼저 호기심을 만들어주는 거예요. 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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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할 수 있어요? 네, 볼 수 있어요. 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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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할 수 있어요? 네, 우와, 냄새 맡을 수 있어요. 이런 거를 그냥 하기보다는 또 이런 플래시카드가 있다면 더욱더 우리 아이들이 좀 집중할 수 있겠죠? 자, 함께 해볼까요? 네, 아이들과 함께 동요를 배우기 전에 먼저 아이들의 호기심을 끌어줘야 되는데요. 이런 플래시카드를 통해서 함께하면 더욱더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줄 수 있어요. 그리고 자연스럽게 눈의 기능 그리고 코의 기능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. 명칭도 배울 수 있죠. 자, 그렇다면 함께 해볼까요? 자, 눈! 눈이 있어요. 눈, 눈! 뭐 할 수 있어요? 뭐 할 수 있을까요? 네, 맞아요. 볼 수 있어요. 눈으로 예쁜 꽃도 볼 수 있어요. 엄마도 볼 수 있어요. 선생님도 볼 수 있어요. 자, 코! 코! 뭐 할 수 있어요? 네, 맞아요. 코! 코! 냄새 맡을 수 있어요. 향기로운 꽃의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. 코! 그 다음, 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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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쓸 수 있죠. 입! 뭐 할 수 있어요? 네, 먹을 수 있어요. 그리고 말할 수 있어요. 노래할 수 있어요. 자, 무슨 글씨일까요? 귀, 귀, 귀. 뭐 할 수 있어요? 네, 맞아요. 들을 수 있어요. 그러면 우리 아이들과 함께 눈, 코, 입 글씨에 대해서 배울 수도 있고요. 눈과 코와 귀와 입이 할 수 있는 것도 같이 배울 수 있어요. 눈, 눈, 눈 볼 수 있어요. 코, 코, 코 냄새 맡을 수 있어요. 입, 입, 입 노래할 수 있어요. 또 말할 수 있어요. 먹을 수 있어요. 귀, 귀, 귀 경청기 들을 수 있어요. 이렇게 손유희도 함께 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재밌게 배울 수 있겠죠. 자,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이런 교구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눈, 코, 입 교구예요. 자, 러비, 라기 친구인데요. 러비, 라기 친구가 함께 할 수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만 또 집중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재미있는 이런 표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눈, 코, 입 좀 무섭나요? 네, 재밌게
눈코입을 이렇게 떼놓고 우와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거울로 볼 수 있어요. 거울로 보면서 눈을 찾아볼까요? 눈 우와 또 눈 어딨죠? 눈은 한 개인가요? 아니요 눈은 두 개예요. 하나 둘 셋 눈 와 예쁜 눈이 만들어졌네요. 코코코 우와 나한테는 코가 이렇게 있는데 러비에게는 코가 없어요. 어떻게 할까요? 코를 찾아주세요. 코를 한번 찾아볼까요? 코 자, 코를 찾았어요. 입, 입, 입 뭐 할 수 있어요? 네, 말할 수 있어요. 오, 입이 어디 있을까요? 입, 여기 있네요. 입을 찾아서 우리 러비의 입 노래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도록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입을 붙여주세요. 귀, 귀, 귀. 엄마 말씀에 순종하고 들을 수 있어요. 선생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. 예쁜 귀, 좋은 음악도 들을 수 있어요. 귀를 만져서 우리 찾아주세요. 귀, 이렇게. 우와, 우리 로비의 예쁜 얼굴이 만들어졌네요. 자, 그렇다면 우리 예쁜 내 얼굴 동요를 함께 같이 들어볼까요? 예쁜 내 얼굴, 예쁜 내 얼굴, 우리 함께 동요 불러봐요. 예쁜 내 얼굴, 예쁜 내 얼굴, 무엇이 있을까요? 있을까요? 눈, 눈, 코도 있어요. 코, 입도 있어요. 입, 귀, 예쁜 내 얼굴, 예쁜 내 얼굴. 어떻게 하고 있어요? 울고 있어요? 아니요. 웃고 있어요. 웃고 있는 나의 얼굴이 너무 예뻐요. 예뻐요. 너무 예뻐요. 자,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노래해볼까요? 예쁜 내 얼굴. 예쁜 내 얼굴. 예쁜 내 얼굴. 무엇이 있을까요? 있을까요? 네. 눈. 코. 입. 예쁜 내 얼굴, 예쁜 내 얼굴. 어떻게 하고 있어요? 기분 좋아서 웃고 있어요. 웃고 있는 나의 얼굴이 너무 예뻐요. 너무 예뻐요. 너무 예뻐요. 네, 이 동요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웃고 있는 나의 얼굴이 너무 예쁘구나, 나는 너무나 소중하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쁜 내 얼굴, 예쁜 내 얼굴 동요를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선생님이 들려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와, 나는 너무나 소중하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우리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 예쁜 내 얼굴, 예쁜 내 얼굴을 통해서 재미있게 신체 놀이 표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쁜 우리 친구 눈이 어디 있을까? 눈! 예쁜 우리 친구 코가 어디 있을까? 코! 어? 예쁜 우리 친구의 귀 어디 있을까? 귀! 네, 우리 아주 어릴 때부터 내려오던 놀이가 있는데요. 어떤 놀이 있나요? 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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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! 하면서 다른 것을 하면 우리 아이들이 헷갈리잖아요.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은 그 코를 맞추는 거. 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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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! 맞나요? 아니죠.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재밌게 놀이로도 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음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난 참 소중해 라는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렇다면 우리 함께 난 소중해 외쳐볼까요? 소중한 나와 함께 있으니 축복이야. 넌 소중해. 예쁜 내 얼굴이었습니다.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엄마 아빠들도 정말 멋진 얼굴이에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.